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문학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보라고 했죠? 최재천 씨의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기가 되겠습니다. 뭐 작가를 알면 작가에 대해서 알면 좀더 이야기가 더 쉬울 텐데요. 만약에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목은 대신 중요한데요.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생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뭔가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세상에 개미가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한 학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학자. 전 세계의 모든 개미를 일일이 세어본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요. 여기저기서 표본 조사를 하고 수없이 곱하고 더하고 빼서 나온 숫자가 무려 얼마나 된대요? 10의 16제곱이나 된대요. 그러면 10의 16제곱인데요. 이거 잘안 써지네요. 10의 16제곱이라고 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10에다가 공을 무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16개나 붙여져 있어야 읽을 수조차도 없는 숫자가 되고 만다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아주 거대한 시소가 있을 때, 상상을 해볼까요? 거대한 시소가 있을 때, 뭐래요?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을 한 거겠죠? 영어로 말하면 if에 해당하죠. 한쪽에는 65억의 인간이, 여기 인간들, 여기는 인간이에요. 65억. 그 다음에 한쪽에는 10의 16제곱이나 되는 개미들. 얘네들은 개미예요. 개미. 올라탄다고 하면,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와 우리 인간은 함께 시소를 즐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둘이 막상막하인 거겠네요. 그 정도로 개미가 인간에 비해서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시소를 즐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인간하고 시소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거기에 숫자가 되겠죠. 이처럼 엄청난 존재가 개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미가 이토록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건 바로 물어보고 곧바로 대답해 주네요. 바로 개미가 인간처럼 뭐 하는 존재래요? 협동하는 존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협동만큼 막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좀 반복적인 단어가 좀 나오면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제목에서 아까 공생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 했는데 협동이라는 것도 이거는 뭐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열대에 가면요, 수많은 나무들이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으려고요, 얽히고 설켜서 빽빽하게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들 중에 개미가 집을 짓고 사는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자그마치 6천만 년 동안이나 개미와 공생을 해왔다고 했네요. 여기 공생이라는 말 나왔네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개미에게 필요한 집은 물론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영양분도 골고루 제공하는 대신에 개미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반경 5m 내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아마존 밀림은 얼마나 빽빽합니까?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위해서 이 주변을 다,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식물들이 제거를 해주면 햇빛 몰빵 받죠. 그쵸? 이 나무 입장에서도 거기 나쁠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좋은 거죠. 그쵸? 서로 윈윈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개미에게 집도 마련해 준거셈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 나무 수액 같은 거나, 뭐, 잎이나, 뭐, 이렇게, 열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개미에게 이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진화 생물학은요,
자연계에 적자 생존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적자 생존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적자 생존이란 어떤 형태로든 잘살수 있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거지. 꼭 남을 이겨서 남을 꺾어서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계의 삶을 경쟁 일변도로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도 10여 년 전까지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래요? 세상을 둘러보니까요. 살아남은 존재들은요, 무조건 전면전을 벌이면서 상대를 꺾는 데만 주력한 생물이 아니라 뭐래요? 아,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공생을 한다라는 게 되게 거기 뭐죠? 생존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최재천이라는 분은요, 글도 되게 잘 쓰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자이세요. 생물학자, 사회생물학 같은 거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 이렇게 최재천 교수님 딱 치면 이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유용한 말씀도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제가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과연 검정고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좀 과학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 문제를 한번 낸 거예요. 23번 볼게요. 위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개미는 협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 여기 있죠. 제가 표시해 놨어요. 협동, 개미가 인간처럼 협동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는 공생관계에 있다. 네, 아까 아마존 거기 밀림에서의 아카시아 6만 년이 아니라 6천만 년이나 개미와 공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자연계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아닌 거는 4번이겠네요. 왜 아닐까 볼게요. 적자 생존이란 반드시 남을 꺾는 것만을 의미한다? 아니요. 꺾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공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면 꼭 남을 꺾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인 것 같다 하면요. 이거는 거의 반 정도의 확률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만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러면 좀 답이 아닐 확률이 좀 높아요. 혹시나 나는 답을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3번에는 내용 문제 물어봤고요. 24번에는 전체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가 아까 if라고 얘기를 한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시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하고 있는 거. 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조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니에요. 학자가 이랬어요 하면서 또 예를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직접 조사하려면 얼마나 그 많은 방대한 거를 어떻게 다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3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네.
여기 든 거,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학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네, 초반에 나와 있잖아요. 볼까요? 예, 학자의 연구 결과, 이렇게 이야기가 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예요? 국어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위글의 중심 생각. 네,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잘 모르면 제목을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거듭나기라고 했으니까, 공생, 공생, 공생. 그러면 4번은 일단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요? 아니요. 요 얘기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거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1번 자연계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뭐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개미를 이해해야 한다. 개미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연계의 생물들과, 물론 인간 포함해서요,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개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개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요.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문학은요. 문제 거기 분석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다양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실력이 차근차근 차근차근 쌓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쭉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거기 책 같은 거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거기 최재천 교수님 거기 책도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